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의 장사 판매한 물품은 어디까지 팔렸었더라? 어디까지 팔렸었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어제 영상이죠. 어제 18억 주고 산 아이템 24억에 판매를 하였고요. 그리고 34억 주고 샀었나? 40억에 팔았고, 그리고 3성짜리 타일 팔렸고, 그렇습니다. 아, 오늘의 장사물품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방어구 앱솔부터 시작해볼까? 나쁘지 않은데. 자기 문제긴 한데. 괜찮네. 쇼업도 문제지만. 그냥, 사벌직 하긴 하네. 내가, 한다는 사람이라면. 다 쇼업이 전체적으로 너무 안 좋네요. 25억 라인이. 어제 제가 어떤 아이템을 말하지 않았었나? 아, 이거구나. 6에 65에 15%, 이거 24억. 가격 괜찮았어. 이것도 괜찮다. 아, 자기 이상 없구나. 아깝게 좋았지. 살까 말까 하다가 산 거죠. 아... 비싼데? 이거 나쁘지 않다. 이거 두고. 와, 추억 좋다. 6위에 79. 야. 와, 데킴 다 들어갔네. 완전 제논용이잖아. 깔끔하네. 6위에 79에 30위 55면. 야. 제논, 섀도우 다 좋죠, 이런 거는. 부스탯이 다 들어가니까. 와, 이거 좋다. 진짜 좋네. 옵션이 좋아, 옵션이. 깔끔하다. 패스. 앱솔랩스 10부슈즈. 아, 10부슈즈 아니지. 망토는 다 봤고. 신발 한번 볼까? 신발을 보고 싶은데? 아, 순서대로 봤자 차라리. 그렇지.
이거 나쁘지 않지 않나? 30% 완작에 10성에 9%긴 한데 가격 저렴한데? 완작도 사도있고? 잘 안팔리나 보긴 하나보다. 가격 괜찮다. 아 17성짜리 1억 2,500만원 괜찮네. 잘못 올렸겠지만은 아 1억 3,900만원 괜찮네. 야. 아 4억 괜찮다. 아. 3월 10일이면 언제요? 4억 팔 때 무슨 기분이었을까. 마음이 찢어지겠지. 아 이거 5억 5억이었으면 마음이 찢어졌겠어. 마음이 찢어졌겠군요. 오케이. 잘못 올린 거죠. 5억이 아니라 50억에 올리려고 그랬겠죠. 아 오늘의 물품은 좀 괜찮은 게 잘 안 보이는군요. 장갑은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장갑 패스합시다. 엄청 많이 올라왔네. 아 이거 내가 판 줄 알았다. 내가 판 건 줄 알았어. 액세서리. 아 패스 패스. 신발로 갑시다. 순서대로 가자. 어 잘못 봤다. 내리고 다시. 아니 빠르게 가자. 대강 봐도 그림이 나오니까.
신발은 볼게없네. 언제 팔릴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잘 안 팔리나 보네. 역시 템 자체가 잘 안 팔리나 봐요. 역시 AD도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AD는 못해도 두 줄이어야 된다. 요런 마인드가 강하죠 요새. 대리 육성 다 했습니다. 이런 거 가격 괜찮은 거 같은데. 아무래도 추업이 중요하니까 잘 안 팔리는 거겠죠, 확실히. 신발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나마 낫긴 하네. 비싸 비싸. 패스. 야, 추억 좋다. 33%네. 야. 33% 좋지. 아, 내 추억이 아쉽긴 하다. 70억. 야, 30% AD 세 줄이네. 가이도 좋다. 6 정도는 나쁘지 않지. 추억 준수하고, 야. 템이 깔끔하긴 하다, 그지? 약간 아쉬운 조합, 뭔가. 옵션에 비해. 쌍 레전드리. 그치? 이거 살 바에 이거 살 것 같은데. 신발 패스하고. 이 레전더리 장신구 가야 되나 또. 오늘은 괜찮은 물품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아, 체저가 너무 비싼데? 못 들어가겠는데요? 아우, 반지도 비싸네. 반지도 체저가 24억 5천이요. 그리고 가위도 잘라야 돼가지고. 아, 이런 건 괜찮다. 고민해볼만 한데? 이거 마이스터리.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 마이스터리. 아,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별로긴 하네.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해봅식한데? 25억에 사서 큐브를 해. 그러면 30억은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될까?
야, 24% 자체적으로 괜찮은데. 아프지 않은데? 대기인 게 문제지. 고민해 볼만한데? 아예 골텍 35 35 아 그림은 얼추 그려지긴 하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역시 아액이 필요하나 고대로 파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대기라 잘 안 팔린다 이게 문제인가? 대기 안 팔리네 네네 마이스터링은 가위로 잘려요 27% 이거 에디 공식 뽑았고 대기 안 팔린다 35억 그림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에게 15포 아에게 15포 아에 김힘 재미삼아 한번 가볼까? 사서 큐브나 좀 돌려볼까? 땡기는데? 땡기면 가야지 땡기면 가봐야지 윗잠이요? 25억의 가위값에 큐브 한 4개면 되겠지? 아 아쉽다 아하! 왜 방어력은 안되나? 이건 안되나 이건 안되겠지 방어력은 안되겠지 아니 옵션이 떠도 방어력이 뜨냐 아 쉽지 않겠는데 다른 옵션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방어력 안될 것 같은데 오케이 한 세트만 가봅시다 레드 큐브 한 세트 정도면은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잠깐만요 청약 처리 그렇지 잘못 살 뻔했네 한 세트면 얼마예요? 한 2억 되나? 그치? 아, 약간 아쉬울 것 같은데. 메이긴 듣고 풀어라. 여기서 절제를 하면은 4개, 5개, 6개, 7개 썼지. 7개, 2억에 3억 들어가고. 아, 요건 좀 아쉬운데? 100이라가지고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여기서 더 돌릴 필요 있나? 25억에 사고 28억 가위값도 26억에다가 27억에 27억 28억
잘 팔려야 30억 같은데. 아, 30억 받기도 힘들겠는데. 쉽지 않겠는데? 매액 못 팔린 거 없나? 그래도 17성 스타버스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28억이었네. 27억. 야, 그래도 17성인데 좀 가격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2억. 메이킴 26억. 일단은 손해볼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애매하다. 근데 좀 얼마에 팔아야 되냐? 일단은 얘를 못 이겨. 아, 매액이지 내 거는. 아, 그러네. 매액의 인트긴 하네. 이득은 이득일 볼 것 같거든. 이득을 보긴 할 것 같은데 얼마에 팔지가 중요하네. 매에게 무서움이 있다면 가능하겠지. 얼마냐? 2억 하면 얼마지? 1,800원이니까 한 1억 1,000억. 10% 빼봐. 2억에 2,000만원. 1억 8,000. 1억 8,000에다가 큐브를 7개 썼다. 1억 8,000에 큐브를 7개 썼어. 12개 중에. 그럼 개당 1점 몇 하겠네. 아, 어쨌든 가위 잘라서 팔자. 25, 26, 27. 수수료까지 28, 치면 한 30억에 팔면은 한 2억 남겠네. 오케이, 이렇게 팔자. 아이, 둘 다 버려. 일단 빼. 야, 얼마에 팔지? 아, 이걸 얼마에 팔아야지 팔릴려나. 애매하다, 솔직히 말해서. 애매하네요. 아니, 17성인데. 아니죠. 25억 주고 샀으니까는. 수수료 계산하면 30억에 팔면 한 2억 남지. 아, 뭔가 되게 아깝지 않아요? 17성 달려있는데. 가격 차이가 레전드리 잡업하고 별 그래도 17성인데 이렇게 차이가 하나도 안 나냐. 17성 달았으면 그래도 한 40억, 30몇억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격이 조금 그렇네. 아, 매액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한 31억쯤 해놓을까? 그래도 17성에 메리트가 있으니까 31억쯤 해놓으면 그래도 2억 마진보다는 3억 마진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31억에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하나의 장사는 끝났고. 아, 이제 30일 두면은 금방금방 팔릴 것 같은데?
다음에 얼굴 장식 하나 갈까? 파일에 쉬프 이쪽은 안 되겠다. 별로 땡기지 않네. 뭐 할까? 무기 한번 가볼까? 아, 최근에 제가 무기에도 이윤을 남겼었는데요. 판매 물품에 없네? 없네요. 제 아대 20억에 사가지고 25억에 팔았는데 아대는 없군요. 어, 이거 내가 판 거 같은데? 아닌가? 나디 근데? 이거 내가 판 거 같은데? 나디 근데? 나디 근데? 아, 맞네. 와, 이걸 들어갔다고? 야, 이거 제가 20억 주고 샀거든요? 저걸 사가지고 30억 갔네. 야, 저 제가 팔았거든요? 야, 제가 20억에 팔았는, 20억에 샀는데, 사한 거 안 나와있나? 어쨌든 20억에 사가지고 제가 25억에 팔았거든요. 그걸 또 사가지고 30억으로 올렸네? 그림이 보였나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25도 조금 솔직히 말해서 옵션 별로여가지고 31억 올려온 거 보니까 5억 먹겠다는 느낌이네. 거의 요렇게 가시 계속 줄어드네. 와. 아니 31억 이걸 누가 사냐? 차라리 아니야. 어, 그렇습니다. 옵션도 안 띄웠을 거. 많이 쳐줘야 25억이었던 것 같은데 저걸 사가는 건가? 팔릴까? 궁금하네. 아, 115억이구나. 와, 깜짝 놀랐네. 어, 확실히 리벤즈 가즈가 가격이 높긴 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무진장스. 가격이 무진장 높아. 야, 레전더리 에픽인데 60억이나 하는구나. 이게 제일 정가인 것 같아. 65억 그나마. 아, 괜찮네. 아니네, 안 괜찮네요. 자기 이상하다? 자기 이상하다? 자기 이상해. 석작 같은데 매지컬작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맞나보네. 아, 구분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매지컬작이 섞여 들어갔군요. 매지컬 닥 들어가서 01이 더 올랐네. 럭은 1 차이가 나나보네요. 이게 100이니까 그러네. 덱은 3도 올랐고 럭은 1 떨어졌고 02 1 더 올랐고.
이대한 루시드의 리벤지가 아주 위대한 데미안 마력포의 리벤지 가즈. 위대한 벨롬의 리벤지 가즈. 이건 뭐야? 이거 왜 뜬금없이. 아, 공룡이다. 아대 육성룡인가. 블로우 너클 추업이 별로고. 가이수가 1212네. 45. 너무 비싼데? 완작템이 어떤 완작이에요? 아, 너클 자체가 메모리 별로 없군요. 그런 거 올려놨죠. 모르겠어요. 봐야 할 것 같은데. 아, 무기료는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와, 30억으로 들어가네, 바로. 어우, 진짜 비싸다. 사람이 구미가 안 당기는다. 약간 비싼 것 같네요. 옵션도 다 애매하고. 비싼 것들이 깔끔하긴 하지. 보여줘, 비싼 거 뭔데. 보공공에. 150억? 못 살 것 같은데. 아, 150억? 아, 너무 가이지 낮다, 그치? 아니, 150억, 공인 매치인데. 553? 553. 야, 공차이 진짜 많이 나네. 아, 공차이가 진짜 많이 나. 아, 그거 팔렸나보다. 가격 괜찮은 투엔더 수도 있었는데. 이거 말고. 어딨지?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팔렸나 보고. 안 보여. 지금은 장사 중입니다. 네네. 오늘의 물품을 하나 샀죠. 25억에. 수수료 포함하면 30억 정도에 판다고 치면 2억 남고요. 31억에 올려놨는데 3억 장사하려고 해놨죠. 큐브 좀 더 돌리고 싶었지만은
너무 돌리면 욕심인 것 같아서 잠시 중단해 놨습니다. 가격이 나쁘지 않더라고. 아래가 깔끔하구나. 이거 저번에도 봤던 것 같은데. 유니크 49 주업에 015%. 이거 내가 올려놓은 것 같은데? 어, 나디거 내가 올려놓은 것 같아. 아, 15억 비싼가? 그렇지, 좀 비싸지. 18%거든요, 공이. 너무 비싸, 15억 너무 비싼가? 아, 나중에 수정해야 되겠다. 어, 한 1, 2억씩 내리는 등지 해야 되겠네. 호방방 40, 40, 30 가이드 일자리. 와, 이런 건 왜 AD 한번 열어볼 생각 안 했을까 아무도. 가이드 일까지 떨어지는 동안에. 패스? 아, 무기류는 너무 좀 하기 힘들어요. 무기류는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오케이. 무기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이상하네. 아, 과자 하나 먹으면서 하자. 얼마예요? 47. 아, 이거 비싸다. 비싼데? 많이 없어요. 가야 이렇게 됐냐? 21성 위대한 데미안이라. 아, 200억에 이런 게 팔릴까? 아, 내꺼 왜 이렇게 에디큐브 돌리고 싶게 생겼냐. 아, 이 두 개랑 제 거랑 비교해보면은 제 게 더 좋아 보이죠? 제 거는 최대 추업이 들어갔고요. 럭이 자그마치 24에다가 위점이 깔끔하죠. 아래점이 문제지. 그리고 위대한 데미안이 하자가 있어. 같은 가격에 올려놓으면 내 거 팔리겠다. 240억까지 한번 욕심내볼 만한데? 여기까지는 이기겠는데? 240억까지 한번 고민해볼 만한 할 것 같군. 아, 제 거 18성이죠, 오케이. 아, 제 아이템은 유튜브에 먼치 팬텀 템스팅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풀메소 얼마였어? 이거 내가 샀구나, 풀메소. 예. 아, 이거 제가 300억 주고 샀거든요. 아, 아주 좋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300억 투자였지요. 진실을 아는 자가 여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똑같은 겁니다. 300억 주고 샀지요. 진실은 숨어져 있습니다. 아, 카록 상하이 있었는데 싼 거 못 샀습니까? 잘했습니다. 아, 살 게 없다. 아, 역시 방어구가 제일 만만한 것 같아. 소소하게 한 조금씩 이득 볼 만한 게 방어구밖에 없는 것 같아. 요것은 장사입니다. 야, 17억밖에 안 와요, 이런 게? 아, 진짜? 어, 이거 괜찮네. 별론가? 좋은데? 18억. 아, 좀 그렇긴 하네. 라인업이 빡빡한데? 야, 25부터 레전더리가 있구나. 어, 뭐 장사야 맨날 똑같죠 뭐. 아, 오늘의 장사 마이스터링 하나로 끝나는 것인가? 뭐 없나? 아, 보조무기는 웬만하면 안 날라고요. 아, 잘 안 팔리더라고. 드럽게 안 팔리더라고. 아, 전서버 장사 기획 중이지요. 네네. 오늘 방정하고 여기까지 얘기해야 되겠군. 어, 어쌔신 팬츠. 어, 왜 안 나오냐? 아, 상이구나. 나는 왜서 따로 구입하진 않을 거예요. 히어로 보조무기 팔았죠? 100억에 사가지고 120억에? 아, 그럼요. 아, 별론데? 제거 패치 되게 좋지 않습니까?
제게 어느 옵션이냐면 아 뭐야 30억짜리 늑이잖아. 아이 47억 들어와야지 비슷하네. 내거 유니크인데 일단 제거는 에디가 2.5줄이고요 밀점이 15% 5에 76이죠 똑같은 17성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첫번째 저는 놀공원작이 되어있어갖고 왼쪽 거랑 비교하면 공 11이 더 높고요 럭이 왼쪽 거보다 16 낮고 공 11이 높고 덱이 10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공원작이지요. 가을 10짜리입니다 깔끔하지요. 나쁘지 않지. 6줄 유효입니다. 6줄 유효 옵션이지요. 아니요 자기 하나 남아있었나? 제가 놀공원 바르고 스타포스가 없었는데 내가 스타포스 올렸을걸. 자기 한 장 남아있는 거에 놀공원 던졌고 그게 제가 스타포스 올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살 게 없다? 아 뭐 괜찮은 거 없을까? 아 도미 이런 건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마이스터링하고 와 마이스터링 7억밖에 안 하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드럽게 안 팔리나 보네. 얼마야? 5억? 5억에 사가지고 7억 4천에 올렸네. 야 마이스터링이 잘 안 팔리나봐. 뭐야 아 그래도 몇 개씩 나가네. 32요 좀 깔끔한 거 있으면 잘 팔리나 본데. 와 수금 100만 올라가도 뭐 딱히 억지로 상관없습니다. 여태까지 괜찮아 보이는 거 사죠.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걸 해야지. 별로다 마이스터리. 이거 본 것 같은데? 아 32억에 사가지고 40억에 올려놨군요. 여친구 장사하는구만. 야 깔끔하네. 추억 만들어야 되고
그놈의 가위는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니? 이해할 수가 없고. 할 게 없는데? 아, 다 검색하기가 솔직히 말 귀찮다. 아, 도미 가야 되나? 도미가 너무 비싼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비싸. 야, 그래도 너무 비싸네. 도미네이터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35. 야, 유니크가 40억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레전 가면 50억이란 얘긴데. 맞죠? 너무 비싸다. 아, 고학장사도 한번 할까?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자리가 있나? 뭐라도 하나 올려놓을까? 마지막으로 고학장사 한번 해요. 자유시장을 봐서 대기한다. 네. 네. 아, 선재씨입니다.
뭐지? 가위 자르면은 돈도 안 남겠는데요. 제가 다시 잘라야 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사고 있습니다. 경매장에 파세요. 아니, 가위가 빼고 나한테 왜 팔아 이거를. 그냥 1억이 걸려놓는 것이 낫겠고. 아, 고학 안 사고 있습니다. 27억이라. 네, 4억이요. 아, 가격 봐주는 거 1,000만 원입니다. 유료 결제입니다. 저는 하프에서 했어요, 사장. 선불입니다. 아, 아쉽습니다. 아, 긴 말이요. 별거 없었어요. 네네. 아, 할인 해드립니다. 팔 의향 없으시고요.
저에게 계속 시세를 물어보는 이유가 뭐죠? 저는 시세 상담소 아닙니다. 반지 팔아보세요. 저한테 27억에 파신다 그랬죠. 만드 한 60, 70억 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존나 안 팔립니까? 아, 그러긴 하네. 오지게 안 팔리네. 5일, 6일이 하나씩 팔리네. 아, 아, 이건 얼마죠? 아래가 데미지 6%라 갖고 더 안 팔릴 것 같은데. 아, 데미지 6%를 75억에 샀다고. 1점 아래점이라도 좀 깔끔했으면은 이해하겠는데. 위점 35, 30, 30이고. 추업은 좋은데. 위시가 좋고. 잠시만요. 75억이 부보방의 데미지잖아. 데미지라 더 그런데. 대신 추억이 좋아. 이거? 아, 글쎄. 잘 팔리면 더 잘 팔릴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
둘 중에 하나여야 돼. 이거 살 거면은 싸게 사야 돼. 그래야지 나도 빨리 팔아 씌울 것 같은데. 아 그래도 한 60억 이상은 받을 것 같은데. 아 나쁘진 않아 것 같은데. 아 60억을 최저가로 잡고. 아 그래도 내 생각인데 한 70억 받을 것 같은데 잘 팔면은. 70억에 80%면 얼마냐. 어 70까지 될 것 같은데. 70억 봅니다. 오케이. 그게 80%. 56억이면 괜찮네. 55억이요. 아 취소하고 갔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니 그럴 거면 뭐 시세만 물어보고 쨌네 또. 열심히 찾아왔는데. 아 아까 전에 아대 봐달라고. 아대란다. 앱솔렛 10프 글러브. 다 너무 비싸다. 그나마 살만한 게 이건 것 같은데. 50억짜리. 이게 55억이었네. 47억. 바보냐 이건 사는 사람은. 아닌가? 그냥 27% 산 건가? 잘 모르겠다. 내가 이거 괜찮네. 50억짜리. 이거 괜찮은데? 이게 45204번. 자학 완작돼 있고. 50억에 사면은 가이시 높아. 아 이 도적 장갑 왜 이렇게 비싸냐. 나쁘지 않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비싸긴 해. 다른 장갑에 비해서라 그럴까.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줄게요. 팔린 걸로 내가 보여줄게. 내가 판 거 있거든? 이게 크리슬샵의 에디트 줄의 백호 초업이거든요. 이걸 40억에 팔았는데 사실상 똑같다고 보면 40억에 돼야 되는데 도적의 시세로 보면은 50억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장사꾼이 시세를 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면 되지. 자기가 얻는 게 뭐가 있다고? 장갑 싸요. 힘 세 줄로 보면 안 돼. 가이시잖아. 레디건 줄이. 아, 가이시. 제가 40억에 장갑 팔았잖아요. 나쁘지 않았지. 내가 산 장갑 어딨지? 있을걸? 제가 이거 40억에 팔았거든요. 이거 내가 판 건데. 구매 가격이 33억. 33억에 줘서 40억에 팔았으니까. 1억 들고. 거의 한 5억, 5억 정도 남았죠. 마지막 고학 한 번만 써보고, 없으면은, 오케이. 마지막 고학 하나 써보고. 네네. 유니크요. 아, 레전더리. 데르니의 카르드. 자기 별로네. 얼마죠? 무슨 기말 왔는데? 얼마죠? 네네. 자기 쓰레기인데? 아, 저는 안 살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까 그놈 느낌이 난다. 네네. 잘 안 팔려. 자, 다시 해야 돼. 아, 가격도 모르는 물품은 안 사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약간 취급해주죠?
왜 그러시나요? 아니, 버릴 템이고 그냥 팔아야 되고. 아니, 나한테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걸 주면은. 아, 네네, 마리오네 오세요. 아, 오케이. 아, 30-30. 빡세겠다. 드래곤 마스터 이어서. 또 아래 인트 9%는 많이 받고 싶을 텐데. 아, 또 난해한 물품이네. 난해한 물품이야. 아, 이런 거 팔기 진짜 힘든데. 얼마에 파시나요? 아래 인트값 많이 치면 안 산다. 절대 못 산다. 네? 일단은 30-30-30은 좀 그래. 아, 그지? 아래 AD 9% 높게 쳐주지? 그럴 것 같더라. 아, 아래 AD 값이 너무 비싸요. 아, 엘반 상향하니까. 나 그래. 아, 솔직히 위점이 별로거든. 위점 때문에 나는 내가 산 템이라면 안 샀을 텐데. 이제 차라리 이거 살 바에 위점 돼 있는 쌍레전드를 사는 게 낫지, 그지? 그렇다고 위점 돌릴 순 없으니까. 아, 혹시 100억이 가격을 얘기하는 건가요? 너무 비싼데? 아, 저에게 판매되는 가격이지요. 저에게 판매되는 가격이 100억이란 얘지. 저에게 100억에 판다는 것이지요. 맞나요? 80% 해서 100억이면은 120억 이상은 봤다는 얘기네요. 맞나요? 아니, 이걸 120억에 죽어도 못 살 것 같은데. 아, 그렇다면은 저는 고객님의 사은품을 상품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금액은 고객님과 다를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아,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 가위 짜리 펠리르탈론 15성짜리. 아, 마나크라운. 내가 가위 잘라서 오른쪽 건 못 살 거고. 가위 딜짜리는. 아, 네네, 얼마죠? 가격이나 들어보자. 아니야, 85억에 사도 팔기 힘들어요. 난 안 살 거야, 85억. 그냥 내가 85억에 원가로 나와도 안 살 거야. 아, 나는 별로. 힘들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아래 9% 가격이 너무 높아. 일반 상향 되죠. 그러니까. 아니, 마나크라운 9%에 15% 만작에 최대 초업에 9억 달라고? 이건 안 될 것 같고. 왼쪽 거는 11억에 사면은 당연히 70%장이니까 못 살 것 같고. 가이딜짜리고 둘 다 못 살 것 같습니다. 각 고객님의 의견을 맞춰드리지 못한 점. 아. 제가 얘기하는 금액은 고객님에게는 타당하지 않아 말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이 10억 합쳐도 아니잖아. 두 개 합쳐도 20억이잖아. 잘 봐봐. 아까 전에 보조무기 있지. 예를 들어줄게. 저거는 보조무기 가격을 받고 싶은 거잖아. 120억 생각했대잖아. 그죠? 120억 기준으로 이렇게 잡힌단 말이죠. 저거는 보방공이잖아. 그죠? 30, 30, 30. 보보방짜리. 이렇게 120억 라인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사와? 그리고 엄청 안 팔리는데. 그죠? 못 사지? 에디의 마력 인트 9%가 너무 크게 잡혔어. 그걸 받고 싶은 건데. 오히려 저런테 팔기가 훨씬 힘들지. 맞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아, 인트가 9%잖아. 그지? 인트 9%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에서 3 정도 취급해준다고 하는 것 같던데. 마력 1%가. 무슨 법사 쪽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따지면은, 보보방 말고는 사실상 거의 이런 느낌이지. 자체적인 옵션으로 따지면은.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얘기하는 거. 그 아래 9% 때문에 윗잠을 돌리는 걸 할 사람은 차라리 사겠지? 제 생각은 그래가지고 구입 의사가 좀 없었죠. 요 느낌이네. 요 느낌에 위점이 조금 방무 10%를 얻을 것이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게 90억이니까 내가 저거를 100억에 산다고 치면 120억에 저걸 어떻게 팔아. 나도 안 사겠다. 그냥 자체 100억이었어도 안 샀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 응축이가 팔렸네요. 대강 뭐 그렇습니다. 무기보조에 요새는 박물을 안 끼는 게 좀 추세긴 해요. 보통 엠블렘에서 처리를 하죠. 장사 망했습니까? 오늘 마이스터링 하나로 끝인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요새는 유니온 8000 기준으로 많이 잡아가지고 엠블럼 옵션에 박무 달고 한 줄 많이 달, 한 줄에 다 띄우면은 한 줄 많이 하고 거의 최상위 옵션 얘기고, 보통은 그래도 두 줄 세 줄 달면은 좀 여유롭지. 에바는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직업마다 박무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하하, 그렇습니다.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네. 오늘의 장사, 마이스터링으로 팔린다면 3억 남는 느낌의 장사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군요. 여기서 장사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감사합니다.